자, 이어서 경인 지역 소식 들어봅니다. 박수영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현장을 소개해 주시죠? 네, 코로나19로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있죠. 네. 이런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곳들도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화유산 콘텐츠를 향유하는 트렌드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에서 새로운 개념의 비대면 송악동 역사산책길 메타버스 콘텐츠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메타버스 참 대세인데 송악동 역사산책길도 메타버스로 진행이 되네요. 그 많이 들어들은 보셨을 텐데 메타버스가 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메타버스라고 하면 현실 세계처럼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하는데요. 송악동 역사산책길 메타버스 콘텐츠는 문화재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발맞춰서 인천시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전시 콘텐츠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PC와 모바일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 관람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현한 실제 장소 인천시 송악동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관계자의 설명도 듣고 이 메타버스 전시를 체험한 시민도 만나봤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여기는 송악동 일가라는 130년 역사를 가진 골목길입니다. 개항기에 형성된, 개발된 골목길이고요. 이 돌담길의 벽돌, 붉은 벽돌담도 그만큼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벽돌담에 전시를 하려면 물리적으로 못질을 하거나 가벽을 세우거나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근데 메타버스 개념으로 어쨌든 실제 뭐 실감 형태의 컨텐츠로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올라오면 그게 얼마든지 작품들을 걸거나 영상을 배치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은 언제든지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송악동 골목길에 오시면 그때그때 다른 전시회를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나실 수 있으시는 거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관광지나 이런 데 많이 놀러 다닐 수 없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역사 관련된 근대 문화유산 그런 거나 개항기 역사를 또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130년 역사를 가진 골목길 위에 구하는 메타버스 전시라. 이 박수영 리포터, 송악동 역사 산책길 직접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현장에 가보니까 인천은 의미심장한 역사지대다. 이런 글귀가 쓰여있는 역사 담벼락도 있었고요. 인천의 역사를 담은 중요한 곳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송악동 역사 산책 공간에서 가장 이색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붉은 돌담길인데요. 이 서울의 정동 골목길 못지않은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공간입니다. 이 송악동 역사산책길 메타버스 콘텐츠에선 이 붉은 돌담길을 갤러리로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돌담길 위에서 전시가 이루어진다고요? 전시를 어떻게 하죠? 네, 우선 이 360도 파노라마로 길목과 건물을 촬영한 다음에 그 위에 아주 고화질의 선명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이 고화질로 제작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화면을 확대해가면서 실감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요. 또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우스를 이동해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실제 공간을 거니는 듯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아, 어떤 모델링된 가상 공간이 아니라 실제 하는 골목길 그리고 또 VR 갤러리로 사용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송악동 골목길 담벼락 대략 100여 년이 훌쩍 뛰어넘는 역사를 간직한 담벼락이기 때문에 이 작품 설치를 위한 못질조차 조심스러운 환경인데요. 하지만 메타버스로 재현된 가상의 공간에선 이 문화재의 훼손에 대한 염려 없이 자유롭게 전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콘텐츠로 송악동 골목길 담벼락 이 주변 건물 내외부에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시가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재물포 구락부와 인천시민의 집의 이원영 관장에게 들어보시죠. 저는 재물포 구락부와 인천시민의 집을 총괄 운영하고 있는 이원영 관장이라고 합니다. 예, 메타버스 기반에서 저희가 적용한 콘텐츠가 사실은 전시는 이제 두 가지 테마의 전시가 있고요. 하나는 1919년 조선을 다녀간 영국 화가 엘자베스 키스의 올드 코리아라는 작품을 저희가 캔버스 작품을 골목길에 배치를 했고 그리고 재물포 시대라고
인천에 한 30년 거주하신 김광성 화백이 수묵담채로 개항기에 인천을 스케치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포 시대전이란 거. 그렇게 전시 꼽기는 두 가지고요. 그리고 시민의 집에 가시면 비디오 나레이터, 영상 나레이터가 그 공간에서 직접 설명하시는 컨텐츠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여류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작품 그리고 김광성 화백의 재물포 시대전을 볼 수가 있다니까 와 기대가 됩니다. 네, 향후에 또 새로운 작품으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전시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인천 송악동은 우리나라의 근대 문화유산과 개항기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송악동에는 재물포 구락부와 인천 시민의 집이 있는데요. 이 재물포 구락부는 1901년에 각국 공원에 건립된 인천 거주 외국인들의 사교 클럽이었던 곳입니다. 이 지난 2020년 1월에 13년 만에 최초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현재는 재물포 구락부에선 개항기의 역사를 알리는 콘텐츠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송악동에 있는 재물포 구락부는 또 중요한 역사 공간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인천 시민의 집입니다.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에 인천시장 17명이 거쳐간 시장 관사였던 곳인데요. 이후 인천시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 자료관으로 사용되다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지난해 7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이 돼서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키오스크를 통해서 메타버스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송악동 역사 산책길 메타버스 콘텐츠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권우정 주무관에게 들어보시죠. 송악동 역사 산책길 메타버스 콘텐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로 가상현실 기술과 인천의 문화유산을 연계한 인천특화 역사문화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에는 메타버스 기반의 기술로 플랫폼화된 송악동 역사산책길에서 폭넓고 다양한 형태의 전시와 공연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인천의 역사문화 중심지였던 과거 전성기의 개항장 명성을 이어가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일상도 활력을 찾길 바라며 앞으로 개항장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역사산책 공간이 인천에서 가장 활기 넘치고 유일무이한 공간으로 가고나갈 계획입니다. 이 비대면 송악동 역사산책길 메타버스 콘텐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검색창에 재물포 구락부라고 검색하면 재물포 구락부 홈페이지에서 이 고화질로 구현된 송악동 역사산책길 위에서 펼쳐지는 메타버스 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